전 세계 신조선 건조량이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12년 만에 최고치에 달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영국 조선해운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3월 선박 건조량은 1,010만 톤으로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연간으로는 전년 대비 15% 늘어난 4,060만 톤으로 해운 성수기 이후인 2012년 이래로 가장 많아질 전망입니다. 2021년에서 2022년 운임 시환 급등으로 발주가 진행된 컨테이너선과 카타르의 대규모 신조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LNG 운반선의 준공량이 급증한 게 영향을 미칠 거란 분석입니다. 클락슨에 따르면 전 세계 신조선 건조량은 2010년부터 20년에 걸쳐 CGT 기준 45% 감소했지만 2021년에 플러스로 전환됐습니다. 2022년에 다시 다소 감소한 이후 2023년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3,540만 톤으로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 회사는 올해 건조량과 관련해 증가세가 한층 강해지면서 해운조선 붐 이후의 준공량이 과거 최고 수준이었던 2012년 이래 12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습니다. 클락스는 올 한 해 컨테이너선 건조량이 1,360만 톤으로 2016년에서 2022년까지 평균치의 2배 이상에 달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LNG 운반선 건조량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선종의 2024년 준공량도 2016년에서 2022년 평균치와 비교해 급증하고 있으며 역대 최대인 600만 톤에 도달할 것으로 클락스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른 선종에 관해서는 벌크선이 전년 수준, 자동차선이 다소 증가, 유조선은 감소할 것으로 각각 내다봤습니다. 5년에서 10년 후에 선종별 건조량은 유조선으로 어느 정도 변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기존 선봉량 전체에서 차지하는 컨테이너선 가스선의 신조 발주 잔량의 비율은 2012년 23%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50%에 달했습니다. 클락스는 2023년에서 2024년 컨테이너선을 처음 준공하는 조선소가 전 세계에서 20곳에 달한다는 데이터를 소개했습니다. LNG 운반선에 관해서는 중국 조선소 네고디 2022년에 첫 수주를 결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에선 중국선 밥그룹 자회사인 후둥중화조선이 대형 LNG선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엔 다렌조선, 장난조선, 양쯔장조선, 초상국중공 등이 이 선종을 각각 처음으로 계약했으며 대형 LNG선 건조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특수선에 이어 해양플랜트 사업에서도 경쟁을 펼칩니다. 28일 HD 현대중공업은 해양플랜트 부문에서 지난 4월 누계 기준 11억 6,600만 달러를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2천만 달러에 그쳤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5,730% 폭등한 수치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올해 해양플랜트 부문에서 목표로 잡은 10억 1,500만 달러 수주를 넉 달 만에 초과했습니다. 1월 중동 발주처로부터 해상 플랫폼의 상부 구조물 한 기를 1조 5,337억 원에 수주한 덕분입니다. HD 현대는 1983년부터 40년 넘게 관련 사업을 진행해왔고 2016년부터 해양과 플랜트 부문을 통합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도 해양 플랜트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주식회사 하나의 해상풍력 사업과 플랜트 사업을 양수한 후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생산 능력을 키우는 중입니다. 지난 13일 싱가포르 다이나믹 홀딩스 지분 21.5%를 약 910억 원에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다이나믹 홀딩스는 해양플랜트 상부 구조물 제조 기업으로 부유식 해상풍력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하나오션 관계자는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 저장 하역 설비 등 핵심 제품들에 대한 제조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다이나믹 홀딩스 지분 인수를 통해 글로벌 해양플랜트 시장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양플랜트는 2010년대 조선업계 불황의 원인으로 지목됐지만 2020년대 들어서는 선별 수주 전략을 통해 수익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오름세와 중동 진출 붐이 일면서 고부가 가치 해양플랜트 수주가 전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양 플랜트는 한 기당 계약 금액이 1조에서 4조 원 수준이어서 초대형 프로젝트로 꼽힙니다. 건당 수주 규모로만 보면 LNG 운반선 등 고부가 선박보다 훨씬 큽니다. 현재 삼성중공업이
FLNG 등 해양 플랜트 사업 특화 전략을 내세워 업계를 이끌고 있습니다. 강경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올 하반기 상선을 포함해 해양 플랜트 프로젝트와 국내외 해군 함정 신조 등의 수주가 시작된다며 상선을 포함해 조선사별로 확보 중인 해양 플랜트 프로젝트들도 하반기 수주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어 조선주를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독일 유력 컨테이너 선사인 하팍로이드사의 LNG 이중연료 추진식 23,600TEU급 컨테이너선 데미에터 익스프레스 호위 명명식이 지난 5월 24일 하나오션에서 진행됐습니다. 업계 정보 및 해외 소식 통에 따르면 길이 400m 재원의 동선박은 회사의 햄버그 익스프레스 클래스 12척 시리즈 중 다섯 번째 선박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하팍로이드사는 당시 대우조선해양에 초대형 컨테이너선 12척 시리즈를 발주했습니다. 하팍로이드사가 2020년 당시 건조를 맡긴 물량은 6척이었으나 회사는 반년 뒤 동급 선박 6척을 추가 발주했습니다. 해당 시리즈는 하팍로이드사 보유 컨테이너선 중 가장 큰 선공량을 자랑합니다. 길이 1312피트 크기의 선박들은 표준 20피트 컨테이너 23,664개를 수용할 수 있으며 냉동 컨테이너 운송을 위한 1,500개의 리퍼 플러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선박들은 모두 독일 국적선으로 등록되며 척당 25명의 선원이 운영을 맡습니다. 아울러 시리즈는 만사의 LNG 이중연료 MEGI 엔진을 주 엔진으로 탑재하며 최대 22노트의 속도로 운항할 수 있습니다. 하팍로이드사는 선박들에 탑재된 LNG 시스템은 주 엔진뿐 아니라 보조 엔진과 보일러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시리즈의 첫 번째 선박인 버린 익스프레스호는 작년 10월에 명명되었습니다. 하팍로이드사는 고효율의 고급 이중 연료 엔진, 에너지 효율적인 설계 및 다양한 혁신적인 기능을 적용한 데미에터 익스프레스호는 최신 환경 규제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팬데믹 호환기에 대량 발주된 컨테이너선이 올해 집중적으로 인도되면서 지난 4월 한 달에만 3개 조선사들이 컨테이너선 신청 물량을 인도, 월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몇 년 전, 복수의 업계 전문가들은 컨테이너선 시환이 2024년경 과잉 선복량과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현재 컨테이너선 시환은 신조 선복의 집중적인 인도를 충분히 소화해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 해운 조사기관 알파라이너는 홍해 사태로 인한 희망봉으로의 우회로와 환경 규제로 인한 선속 감속과 같은 조치가 인공적으로 새로운 선복량 수요를 창출해냈다고 부연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